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있어 주시옵소서. 전결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게 하소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은 고난 중에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세상 모든 임금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9절에서 2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밧모섬에 있던 요한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자 그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게 손을 얹으신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날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온갖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탐욕과 우상숭배, 증오와 전쟁, 음란과 인권 탄압의 죄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소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소서. 북방 방송 선교와 유튜브 미디어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과 자유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종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을 지혜를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의 회개운동, 기도운동, 예수동행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가족들 사이의 용서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